놈의 오래 살아도 멋져. 아, 요즘은 수명이 많이 길어요. 옛날하고 틀렸어요.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놓은 게 나오도 않아요. 방에서 어저께 그저께 처음 나왔어, 지금. 아,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집에서 계시면. 나오기도 미안합니다. 아유, 뭘 바람 쐬고 하셔야 돼요. 아. 내가 지금 아직도 딸도 하나도 없어요. 아들만 다섯이에요. 그런데 우리 아들 여고 막내나 여고 한번 와봤는가 보겠어. 그런데 다른 놈들은 여고 안 와봤어요. 안 오셨겠어? 오셨겠지, 어머니가 계시는데. 그렇게 못할 때면 눈물 나와요. 뭐안 나와, 오시겠지. 내가 그렇게 지금 전라도로 가볼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있어. 아이고. 1층에가 혼잡을 하고 있는 게 6층에가. 문도 한 번도 안 열어보고 누가 왔나나 어지간하니 문 열어놨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오시게 나문 닫혀놓고 나왔어. 예, 잘하셨어요. 잘 먹겠어요, 형님. 예, 낮에 이렇게 심심하면 나오세요. 점심 혼자서 드시면 그거 하니까 이렇게 나오세요. 예. 쌀도 저기 많으니까는 나도 드시라고. 사람을 좋아한 성격이란 말이요. 예. 시골에서는 사람 쪽에 가 살고 그런 사람인데, 여기 와서는 내가 조심을 겁나요. 늙어갖고, 나가서 그랬다면 보기 싫었고, 그러고. 아유, 안 그래요. 우리 어머니도 지금 95세인데, 약간 이제.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갈 누가 한날 어딘가 뭐 오시면 따로 나오려고 오신가 보려고 문 열을 아주 빠먹고 이제까지 문 열으라도 하나도 사람이 없어. 사람이 없어요?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수고하셨어. 아니, 밥더 앉아 드실래요? 밥 조금 더 많이 드릴까? 먹었어, 많이. 아,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오늘 잘 먹었어요. 그래서 낮에 오세요, 그냥. 밥 해놓을 테니까요. 우리 아들이 멀리 살아갖고 몰라갖고 안한것 같아요. 아들네들 간 데를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옴수로 그런 것도 좀 찾아드리고 그러게. 내가 시골 살아갖고 그런 것도 잘 나눠 먹은 데 내가 이렇게 모질이 돼버렸어. 죄송합니다. 내가 여기서 겁나 오래됐어요. 겨우게 31통에 살다 요리 내놨습니다. 내가 딸 하나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어뿐께 열합니다. 아들네들이 아저씨 또래 돼버렸어요, 제가. 그래갖고도 이 동네 살도 안 하고 청주에 살고 광주에 살고 그러고 있어요, 지금. 내가 그러고 전라도 거지개가 고향입니다. 시골에 소문 안 들어가고 객가에 그가 고향에 살다 올라왔습니다. 그래갖고 내가 조금 답답해요.
아줌마 진짜로 잘 먹었습니다. 예. 하긴 잡수치 뭐 반찬도 없는.